1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a가 아닌 실수 t에 대하여 gt를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t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gt는 뭐냐면 fx a부터 t까지 변하는 평균 변화를 거고 우리는 gt라 불러요. 그럼 gt 어떻게 구해요? gt는 t-a분의 ft-gt를 fx의 평균 변화, 그러니까 ft-fa죠. 맞나요? 이해했나요? 자, 근데 요거 정리해보자. ft는 뭐냐면 t 집어넣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빼기 fa는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이건 t-a. 정리 계속하면요 얘는 t-a 되고요 여기 2, 2 없어지죠? 맞죠? 자 요거 두 개 묶으면 t 플러스 a, t-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t-a 이렇게 되고 요거 정리하면 t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결론 gt 이꼴 얼마다 이거? t 플러스 a, 마이너스 2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약분한 거죠? 이때 문제에서 GA를 2A-2라 한대. 그럼 A 집어넣으면 2A-2가 되겠네. 맞죠? 자, 그 다음에 T가 2보다 크면 2-A보다 크면 이 말이에요. 그럼 기억 봅시다. T가 2-A보다 크면 얘는 지금 T에서 2-A 뺀 거거든요. 굳이 따진다면 그러면 t가 2-a보다 크면 얘에서 a 빼버리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양수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바로 되죠. 니은은요 b가 a보다 클 때 gb가 0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니은 gb는 얼마냐? 그러면 b 플러스 a-2가 되죠. 요식이 집어넣었다 치면 됐나? 근데 얘가 0이래. gb가 0이면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는데 맞죠? 근데 b가 a보다 크다며 얘가 얘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다고요. 그럼 얘는 조금이라도 1보다 크겠죠? 맞나요? 두 개 같을 때가 1이니까 그럼 얘는 1점 얼마? 얘는 1보다 작을 때겠지. 그러니까 1점 얼마는 아니겠지만 할 때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겠지. 그래서 b는 일단 1보다 크다. 그럼 니은도 자동 맞는 말이 돼버려요. 일단 기억 니은은 끝났습니다. 디귿 볼까요? B랑 A랑 다를 때 GB랑 F'C랑 같다라고 돼 있죠. GB는 지금 내가 뭔지 알아요? 맞죠? GB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고요. F'C는 얼만데요? 쟤 미분한 다음 C 집어넣으라는 거죠? 2C 마이너스 2입니다. 맞나? 근데 얘들 둘이 같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넘고 가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랑 2C랑 같던 거죠? 그럼 C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A 더하기 B 되겠죠. 맞지? 얘도 맞는 말이네요. 됐나요? 2번 실수전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는요 0이 아닐 때 다 양수래요. 맞나요? 가 자체가 0이 아닐 때 다 양수래. 그럼 대표적으로 케이스 생각하는 게 2차 함수죠. 2차 함수인데 x축이 접하는 놈이면 이게 2차 함수라는 건 아닌데 4차 함수도 있잖아. 4차일 수도 있고 모르지만 일반적인 포물선 그래프에서 얘가 x축이 이렇게 시작하면 맞나? x가 0이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다가 요 시점에 0 되고 요 시점에 다 양수되니까 0이 아닐 때는 다 양수예요. 맞나?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되겠어요? 자 근데 그러면 생각해봐. 얘는 0보다 큰 시점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원점하고 임의의 한점하고 기울기 구하면요 무조건 평균 변화율은 얼마 돼? 양수가 됩니까? 평균 변화율이 기울기잖아. 원점과 양수인 어떤 점하고 기울기 구하면 무조건 양수 나오죠. 원점과 음수인 어떤 점하고 기울기 구하면 무조건 음수 나오겠지. 왜냐하면 얘가 지금 가장 낮을 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이 아닌 뭐 x분의 지금 f0이 0이거든요 fx 원래는 빼기 f0 빼기 0 있어야 되겠지만 0은 생략되고 f0도 0이라 했으니까 요게 지금 뭐다? 양수라는 거야. 맞나? 당연히 우극한일 때 요게 지금 양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0이 뭐다? 양수라는 거죠. 우극한일 때. 두 번째, x가 0의 좌극한일 때 x분의 fx 이꼴 뭐야? 무조건 음수겠죠. 기울기가 음수니까요. 이해됐나요? 됐어요? 평균 변화를 극한 쓰면 순간 변화를 나오고 미분 계수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 좌극한일 때 f'0은 음수예요. 그러니까 0보다 조금 작은 놈일 때는 음수고 0보다 조금 큰 놈일 때는 양수라는 거죠. 맞지?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fx 그리고 2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f0은 0이고 g0은 3이래요. 그럼 얘 정리해 볼게요. 자, gx-fx가 되겠고요. 얘는 2x 플러스 3인데 이거요. g0으로 잡아도 되죠. 맞나? 내가 왜 이렇게 잡냐면 g' 연구하라 했거든. g' 연구하려고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럼 넘기면 gx-g0은 fx 플러스 2x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이제 뭘로 나누면? 뭘로 나누면 돼요? x-0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g' 0 돼버리죠. 맞지? 근데 자, 지금 0에 좌극한지 0이 우극한지 몰라. 이게 양수에 있는 다른 숫자였으면요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 만약 음수였으면 부등호 반대로 바뀌겠죠? 나눠줄 때. 근데 지금 x가 0보다 클 때는 양수고 0보다 작을 때는 음수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 그러니까 나누면요. 자 보세요. 이거 그냥 x-0인데 x로 적어도 되겠죠? 내가 다 x로 나눈 거야 요거를. 그럼 얘는 gx-g0이 되고요. 맞나요? 얘는 당연히 리미트 똑같이 씌우면 얘는 어떻게 돼요? x분 fx 되죠?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맞나요? 그럼 얘가 지금 뭔데요? g' 0 아닙니까? 얘 얼마 돼요? 0이 우극한일 때 극한값은 어차피 0이겠죠. 왜냐하면 f'이 0보다 크고 f'이 0보다 작으면 미분 가능하니까 f'이 0은 0이에요. 맞나? 이거 내 쌤이 요 극한 요거 안 적어서 간 거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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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모르고 양수 양수 양수인데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다며. 그럼 요 시점에 뭐가 돼야 돼? 0 되겠지. 요거는 기본 깔아놨으니까요. 얘는 0이에요. 그럼 얘는 0 더하기 2니까 2가 되겠죠. 만약에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간다면 얘는 똑같이 x분의 gx-g0인데요. 얘는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가면 얘는 x분의 fx 플러스 2가 되는 똑같겠죠 식은. 근데 지금 내가 x로 나눴잖아. 근데 x가 음수란 말이야. 0이 좌극한이니까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요? 반대로 나와야 되죠. 따라서 얘 정리하면 g' 0이 얼마 돼야 돼?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야. 맞나? 그러면 g' 0은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g' 0의 값은 어디로 가겠어요? 2로 가겠죠.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샌드위치 정리, 스키 정리죠. 스키 정리 됩니까? 3번 두 함수 fx와 gx가 나왔는데요. gx 요놈 이거 인수분해 좀 해봐야 되겠다. 자 일단 fx와 gx의 절대값을 곱했을 때 시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래요. 자 근데 생각해보자. 내가 우리 앞에 파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연속성에서 응? 얘가 시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일단 두 개 곱한 거는 연속이 돼야 돼요. 맞나요? 맞죠? 근데 fx는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1차함수, 다항함수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미분 가능해요. 얘도 원래는 미분 가능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맞죠?
왜? 3참수잖아. 근데 절대값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꺾이는 지점이 어딘지 몰라도. 3참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기준으로 절대값 하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럼 이 점 다 미분 불가능이야. 맞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잡아야 될 건 뭐야? 얘가 꺾이는 지점에 좌우가 뭐 되면 돼요? 미분 개수가 같으면 되죠. 또는 얘가 꺾이는 지점에 좌우 미분 개수가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1이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 막 이래 나왔다 다르더라도 얘가 0이 돼버리면, 맞잖아, 얘가 0이 돼버리면 뭐가 돼요? 또 요 곱하면 0 될 거니까 어차피 얘가 0이 될지는 못하죠. 미분해버리면 일단은 정리 한번 해봅시다. GX부터 먼저 정리하자. GX는요, 자 생각해봐. 요 문제 쉽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A, 요건 마이너스 2A, 요건 마이너스 A거든요. 맞지? A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집어넣어서 어떤 숫자 딱 집어넣어서 A부터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 그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요거 2A 되고, 요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되니까 A 없어지고, 그리고 상수 비교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1이고, 요거 2 되고, 요거 마이너스 1 되니까 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립점 써서 쌤이 빨리 끝내버릴게요. 얘는 1, 2-A, 1-2A, 그리고 마이너스 A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 쓰면 1, 마이너스 1, 1-A, A-1, 마이너스 A, A 0 나오고, 요거 또 되죠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하면 A 0 나오죠. 맞지? 그래서 GX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A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FX 곱하기 GX 곱하기 절대값 GX 요거는 뭐냐? X 마이너스 5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한 다음에 X 마이너스 A를 곱한 건데 여기에 절대값 있는 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이미 알고 있겠지만 완전제곱식이 되는 요놈 마이너스 1 기준에서는요 어차피 뭐야? 절대값 씌워봤자 똑같죠? 접하니까. 접할 때는 어차피 미분을 정리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1차.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얘로 얘 그래프 어떻게 그래? 3차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하고 A하고 요거 그 얘로 언급하는 겁니다. 얘 그래프 그리면 마이너스 1에서 접하잖아. 원래 그래프 이건데 3차 그래프니까. 맞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접했으니까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아이고 뭐하나. 요거잖아 맞지? 맞나?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 기준에서 이걸 뒤집어버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버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이 지점이 미분이 불가능합니까? 이 그래프 봐. 이거 미분 불가능해요? 절대값 씌우면 X축 기준에서 밑에 거 다 들어올려 버리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미분 가능하죠. 문제는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어차피 얘는 내 신경 안 써줘도 돼요. 이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지면 된다고. 되겠나요? 자, 내가 요 놈을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냥 잠깐 HX라고 적어놓을게요. 오늘 잠시 HX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일 때 얘기입니다. 됐나요? A가 우극한일 때 뭐를 구하면 HX 이거 미분한 거죠. X분의 X-A분의 HX-HA가 되나? 맞나요? 자, A가 우극한일 때는 이거 절대값 뭐로 나와요? 그냥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오겠죠. 맞지? 자,
요거 정리하면 뭐 되죠? h'a 되죠. 맞나? 요건 미분한 다음에 a 집어넣으란 거잖아. 맞나요? 요 미분 한번 해봅시다. 요 미분하면 얼마 돼요? 앞에 거 미분하면. 아까 우리 거기서 저 뭐야? 저 뭐지? 저 레벨 2에서도 이 비슷한 거 있었죠? 어차피 미분할 때 얘 빼고 여기 a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나요? 아까도 다 적어줬지만 중간에 그 미분하면 얼마 돼? 2에 x-5에 x+1에 x-a. 세 번째, 제일 마지막 거 미분하면 x-5에 x+1의 제곱이잖아. 맞지? 여기에 a 집어넣은 거야, 이거 x 대신에. 내가 요거를 잠시 sorry 요렇게 하면 이거 헷갈리겠다. 이거 잠깐 는 하지 말고 얘가 지금 뭔데요? h'x란 말이야. 얘가 맞나요? 언제? 이 범위 안에서. 맞죠? 이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a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a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죠? 이거 없어지죠? 여기 a 집어넣으면 얼마 돼? a-5와 a+1에 제곱된다고요. 근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으면 치수 전체수 미분이잖아. 맞지? 그래서 두 번째 것도 하겠다고. 두 번째 거. 선생님 이거 지우고 여기 적어줄게요. 두 번째 거는요.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 hx야. 됐나? 아, hx가 아니고 x-a분의 hx-ha. 미분계수죠 그냥. h'a가 묻는 건데 여기에서 h'x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게 5번에는 마이너스거든요. 맞지? 그럼 옆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거죠. 내 말 이해하나요?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요 식의 앞에 마이너스만 붙어있어요. 전부 다. 내 말 따라오나요? 요거 이해돼요? 얘가 우일 때는 얘가 플러스인데 좌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안 적어도 되겠죠? 맞나요? 좌 요게 요렇게 나왔을 때는 이 앞에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고. 이 h'x가. 됐나요? 그럼 이거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똑같이 정리하면 얘 얼마 돼요? a 집어넣으면. 어차피 날라가고 날라가고 남는 건 뭔데요? 마이너스 a-5에 a+1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들이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아, 얘는 요거 요거 등호 붙였다 생각하면 이거 넘어가면 얼마 돼요? 2에 a-5 a+1의 제곱 이거 얼마다? 빵이다. 이거 0 되려 그러면 a값은 뭐가 되거나 5가 되거나 a값이 얼마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답은 5하고 마이너스 1이고 두 개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4예요. 4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또 이렇게 분수꼴로 나왔어. 어차피 0분의 0꼴로 갈 거기 때문에 맞나요?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으로 갑니다. 맞죠? 0분의 0꼴로 가기 때문에 로피탈 써버리면 끝납니다. 자, 일단 제일 편한 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더라. F3 더하기 G3 마이너스 4는 0이다. 맞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3 집어넣으면 0이니까 F3 마이너스 G3 얼마다? 빼기 2는 0이다. 됐어요? 이미 이거 연립방식 쓰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거 연립방식 쓰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면 2F3 마이너스 6은 0이다. 따라서 F3 이꼴 얼마예요? 3이고 얘 3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 되니까 G3 얼마 돼야 돼요? 1 되죠. 됐나요? 두 번째 로피탈 정리합시다. 미분해버리면 분모 1 되죠. 분자는 f'x, g'x만 남는데 3 집어넣을 거니까 f'3 더하기 g'3은 얼마다? 2다. 두 번째 거 미분한 다음에 로피탈 쓴 거야. 숫자 대입하면 얼마 돼요? f'2 빼기 g'2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거죠. 됐나요? 그럼 이것도 연립방식 바로 써버리면 두 개 더... 3이죠 3. 쏘리 저 2 때문에 쌤이 연립방식 써버리면 두 개 더 해버리면 2f'3이 얼마다? 마이너스 4가? 그럼 f'3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럼 G 프라임 3은 얼만데? 이거 마이너스 2니까 4 됩니까? 됐나요? 이제 문제에서 머무래. 이건 너무 많이 했던 거죠. H 프라임 X 얼마야?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죠. 그러니까 여기 3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H 프라임 3은 F 프라임 3 G 3 더하기 F3 G'3이고 결론적으로 구한 거 숫자 집어넣으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F'하고 G3하고 얘랑 곱한 거 얼마? 마이너스 2 맞죠? 그 다음에 G'3하고 F3 계산하면 12. 두 개 다 알아했기 때문에 답은 10입니다. 헷갈리는 거 있나요, 이거는?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네요, 맞죠? 영상은 최대한 빨리 올려줄게요. 4번 편집해야 되겠는데? 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영상 안 봤나? 편집 절묘하게 해놨다, 이거. 실수 따위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자, 할게요. 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fx와 gx가 있는데 가 조건, 나 조건은 둘 다 만족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일단 가 조건부터 정리합시다. 가 조건 쓰면요, 일단 분모 1 집어넣으면 0이에요. 그럼 분자 1 집어넣어도 0 될 겁니다. 결론, f1이랑 g1이랑 뺐더니 0 됐다. 아, 이게 f1하고 g1하고 뭐하다 같구나 라는 조건 하나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되죠. 오피탈 써버리면요, f'x-g'x였는데 x가 1로 가버리니까 f'1-g'1은 얼마다? 3f1이다. 요 조건도 나와요. 지금 가 조건에서 내가 식을 두 개 만들어버렸습니다. 맞죠? 써먹어야 될 조건이니까 일단 놔둘게요. 자, 나 조건 한번 봅니다. 자, 나 조건 보면 일단 x가 무한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x분의 1을 내가 뭐라 하자? t라 치환해버립니다. 그러면 식 어떻게 돼요? 리미트 t는 0으로 가는데, 자, 요거는 at분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f1 플러스 t 1 플러스 3t 빼기 g1 마이너스 t는 5f1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맞죠? 똑같이 t에 0 집어넣어버리면 분모 0이니까 분자도 0 될 거고요. 요 조건에서 만들 수 있는 거 0 집어넣으면 F1 빼기 G1은 얼마다? 0이다. 똑같은 문제 조건입니다. 맞죠? 요거는 무시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해버리면 F'1 요 미분하면 1이지만 얘 미분하면 3 튀어나옵니다. 속미분이니까 거기에 1 집어넣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 튀어나오니까 플러스 G'1입니다. 이게 얼마다? 5F1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요거랑 요거랑 세 개 나올죠? 근데 요거 두 개가 지금 연립방식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얘들이 연립방식 써버리면요, 얘들이 연립방식 써버리면 두 개 더하면 4F'1은 8F1이 되죠. 따라서 F'1 이꼴 얼마다? 2F1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G'1은 얼마예요, 그러면? F'1이 2F1이니까 이거 6F1이죠. 맞나? 그럼 이거 마이너스 F1이죠. 그러면, 아, G'1은 마이너스 F1이에요. 대입한 겁니다. 여기 집어넣으면 6이잖아. 아니면 여기 대입해야 되고요. 2니까 빼기 1 해야 3 나오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누구랑 누군데? F'이라고. G'이라고. 약분하래.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6번. 최고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의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나왔어요. 일단 이 fx는 일단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x의 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최고차항과 상수항이 둘 다 1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자,
리미트 f'x가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요거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그 다음 얘가 봐봐. 2를 x가 2-t부터 2까지, 2부터 2+t까지인데 지금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 1인 3차 함수를 했어요. 3차 함수 fx는요. 다항함수죠.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2라는 걸 여기 집어넣었을 때 이 fx의 값은 같은 값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x는 0부터 0까지 아닙니까? 맞나요? 또 여기 2 집어넣으면 우극한이죠. 2보다 조금 더 큰 거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집어넣어봤자 뭐야? 또 0이에요.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아는 게 f2 이꼴 얼마다 이거? 0인 것도 알아요. x에 2 집어넣으면 둘 다 전부 다 0 될 거니까. 극한이라서 원래는 리미트를 써야 되겠죠? 맞지? 근데 여기에 리미트, 여기에 리미트 쓰나 똑같은 값 나오니까 극한값이 2로 간다는 거잖아. 됐나요? 그 다음에 일단 요거 두 개 바로 정리해서 시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리미트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 리미트 f2입니다. 리미트 fx는 0인 겁니다. 원래는 극한이에요. 근데 fx가 뭐니까? 다항함수니까 함수값으로 정리해도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리미트 안 하고 f로 할게요. f2는 얼마예요?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2 이꼴 빵이다. 그래서 4a 더하기 2b 더하기 9는 빵이다. 뭐 요거 좀 맞죠?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f'x 한번 볼까요? 문제 f' 나와서 f'x 내볼게요. f'x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맞나? 그럼 f'0은 어떻게 돼요? f'0은 b네요. 맞죠?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요식 정리하면 요거 b이고 빼기 요거 1 집어넣은 거죠. f'x에 1 집어넣은 값이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3 더하기 2a 플러스 b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되네요. 문제에서 나온 조건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되고 얘가 짝수래요. 그리고 f1값을 구하래요. 일단 f1값을 구하려면 fx값을 구해야 돼요. 맞지? 그러면 결론은 무리수 ab값 구하라는 거예요. 맞나? 요 나머지 조건들 가지고 연립해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예요? ab값 찾아내라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얼마 돼? 2의 자극한일 때는 어떻게 돼요? 쌤 요거 다시 조금만 쓸게요. 이제 미분값으로 정리한다. 됐어요? 2의 자극한으로 쓰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f'2 구하려고 하는 거야. 됐죠? f'2 구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x-2분의 fx-f2의 극한 붙이면 되지. 맞나요? 자, 근데 내가 아까 우리 몇 번 문제였지? 레벨 2였나? 레벨 3였나? 부등식 있을 때 중요하다 했다. 좌우를 구분하라 했잖아. 맞지? 자, 내가 지금 여기에 x가 2보다 작을 때거든요. 그러면 봐봐. 중간에 거 보세요. 리미트 x-2분의 fx-f2인데 f2는 0인 거 아니까요. 어차피 무시해도 되고. 맞죠? 내가 지금 양변에 뭘로 나누겠다는 거야? x-1로 나누겠다는 거거든. 근데 내 요 놈 지금 나눴잖아. 지금 요 중간에 것만 적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얘는 어차피 0이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고. 맞지? 근데 x-2가 음수야 양수야? x가 2보다 작은데 x-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얘 부등은 어떻게 돼요? 바뀝니다. 이렇게. 맞죠? 그리고 x-1로 나누면 얘는 1되죠. 얘 x-1로 나누면 얼마 돼요? 리미트 x는 2로 갈 때 x 플러스 2 되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4야. f'2고 1. 됐나요? 맞아요?
식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밑에 거에 보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내가 그냥 보여주긴 하겠지만 밑에 것도 봐봐. 리미트 fx-f2를요 뭐로 나눴거든? x-2로 나눴거든요. 그러면 얘는 우극한이니까 x가 2보다 클 때기 때문에 얘는 양수 나와요. 그 부등은 그대로고 얘 얼마 돼요? 똑같이 정리하니까 이거 4되고 이거 1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f'도 좌나 우나 둘 다 f'2는 1하고 4 사이라고. 자,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조건이 없어요. 지금 내가 아는 거는 4a 더하기 2b 더하기 9는 아는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뭐라고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짝수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조건을 쓴 겁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초반에. 그러면 f'2라는 놈이 뭔지 말고 f'2는 어디 있어요? 여기 2 집어넣으면 f'2는 1하고 4 사이인데 f'2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2. 4a 더하기 b입니까? 12 더하기 4a 더하기 b가 뭐하고 뭐 사이다? 1하고 4 사이라는 거잖아.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2a-3이 짝수가 돼야 된다며. 그럼 여기에 2a-3이 남으면 되죠. 이 중간에가 변형 해가지고 중간에가 2a-2a-3이 되면 양쪽의 숫자가 떨어질 거고 그 숫자 안에서 짝수 잡으면 되잖아. 맞지? 그럼 일단은 뭐부터 없애야 돼? 12부터 없애야 돼. 12 없애면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11이고 맞나요? a가 남아야 되니까 b 없애줘야 되는데 아까 여기에서 b에 대한 식이 있었거든요. a, b에 대한 식. 요거 b 얼마예요? 2분의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9입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9잖아. 그 이걸 여기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a 맞죠? 이게 4a였는데 이거 붙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9가 마이너스 8이 되고 지금 내가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3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4.5거든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1.5를 더해주면 되죠. 2분의 3 더하면 되죠. 여기 2분의 3 더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계산 틀렸어? 뭐 쳐다보고 있어. 어디 빨리 얘기해라. 어디? 마이너스 2a가 아니라 2a 사이에서 마이너스 2a까지 요거? 네. 그래? 그래도 야 다행이다. 요까지는 맞네 그러면. 어? 마이너스 2a가 2a라고 했어. 이게 2a야? 네. 왜? 오케이. 내가 너무 여기에 꽂혀 있었네. 큰일 날 뻔했네. 자, 계속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할까? 요거, 봐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니까, 내가 요거 2a 플러스 3으로 만든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합시다. 그럼 이거 지금 얼만데? 마이너스, 얼마 곱해줘야 돼? 이게 지금 4.5거든요? 3 되려고 하면 7.5 곱해줘야 돼. 2분의 15 곱해줘야 되지. 더 해줘야 되지. 맞죠? 2분의 15 더하면 얼마야? 땡큐. 마이너스 얼마? 2분의 7. 2a 플러스 3 됐죠, 이거? 맞죠? 2분의 15 곱했으니까. 얘는 2분의 16이잖아. 근데 계속 곱한다 했죠. 계속 말로. Sorry. 더하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가 이거? 이래 되나?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2분의 1하고 2분의 7 사이가 얘가 0.5죠. 얘 3.5죠.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짝수는 2밖에 없어요. 맞나요? 이해됐어요? 아 이거 2구나라는 거 이제 이해돼버렸다고. 이게 2라는 거. 그러니까 a 값 얼마 돼야 돼? 요게 지금 얼마 돼야 돼? 5 돼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돼야 돼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5면 여기 집어넣을까? 그러면 이게 5
2분의 10 빼기 2분의 9니까 2분의 5 됩니까? 2분의 1 되나? 요렇게 나온다고. 맞아요? 다 했다. 그럼 얘가 얼마 돼?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1이가 됐어요? 이제 1 때려넣으래요.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2 마이너스 2, 빵 맞나? 됐어요?